아유, 오랜만이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유. 야, 2, 3주 만인가? 아, 예, 신년행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술 한 잔부터. 아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낮술인데 말이야. 아. 뭐, 우린 잘 알지만, 난 87학번 이현율입니다. 아, 예. 21학번 심재혁입니다. 이야, 21학번, 87학번 뭐 차이는 많이 나진 않네. 아이, 이 정도면 사실 형동생에도 잘 그치. 어, 후폭풍이 들어오는데. 야, 아니, 우리가 뭐 학교에서 안 만났어요. 뭐 형동생 하는 거지.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야, 이런 술집은 좋다. 괜찮죠. 어. 교수님 때는 술집을 주로 우리는 뭐 거의 저기 제기시장 쪽에 막걸리 집이지 뭐. 아, 지금 스테이크 집 새로 생긴 데 있잖아. 예예. 예. 거기 옛날에 표주박이라고 진짜 오래된 막걸리 집 있었거든. 아, 야, 거기가 우리 신방가가 그냥 단골로 학생 집 맡겨놓고 사람이 학번 쭉 있고 그래서 망했지 사실. 외상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야, 그때 우리 한 접시 먹으면 한 접시 넣고 몇 병씩 마시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지. 야, 거기 뒤에 있는 사진이 있네, 전화기 뒤에. 아, 예, 여자친구입니다. 아, 네. 뭐, CC인가? CC인데, 이제, 과 CC. 우와, 네. 박수 한번 쳐야 되네. 우리 미대학부가 여학생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 맞습니다. 그지? 네. 우리 때하고 딱 반대인 것 같아. 아, 저번에 신년행사 때 뵈니까 선배님들은 거의 다 남자분들. 그렇지, 그렇지. 그죠. 우리 때 정원이 72명 외국인까지 해서. 예. 거기 여학생 13명인가 그랬으니까. 아. 쟁탈전이 심했지. 나도 CC하고 싶었는데. 아, 이게 뭐 좋은 시대 태어나셨습니다. 아, 예. 아, 요즘 그래 CC 많이 하나? 아, 요즘 저희 과가 네, CC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과 애들이 저희 과 특성상 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지, 같이 많이 하고 막 이런. 예, 맞습니다. 막 부대끼고 하다 보니까 정이 싹 트나 봐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막 과방 문 열어보면은 애들 막 이제 꽁냥대다가 어이쿠 막 이러고 있고. 야. 네, 그런, 아, 예의가 나와서 말인데 교수님 때 그럼 과방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우리는 홍보관 1층에. 아. 어, 밤에 몰래 술 들여와서 먹고. 요즘은 안 그러지? 안 그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 거. 공식적으로는 네. 저희 눈을 피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네. 그때는 술 마침 세로를 또 시키셨던데. 이게 또 요즘 애들 술이거든요. 완전. 아, 그러십니까? 네, MZ 술인데. 교수님 땐 그럼 술은 어떤 거 드셨나요? 다 막걸리지 뭐. 맥주는 좀 비싼 술이었고. 어휴, 이건 아. 저기 부르주아 술이지, 부르주아 술. 아. 아, 술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디어 하면 또 주유소였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정경대 후문 쪽에. 근데 또 지금 없어져가지고. 그지? 교수님 때도 있었나요, 주유소가? 아니야, 내가 네. 졸업할 때쯤 생겼을 거야. 아. 너무 많이 비비는 거 아닌가? 이거 뭐 거의 젓갈 담그는 느낌인데? 주유소가 미디어주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아, 예, 맞습니다. 미디어 세트가 따로 있었어가지고 신입생 때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나요. 약간 어떤 술집을 갔는데 미디어 세트가 있어버리고 또 어떤 데는 그냥 미디어 과점 있고 가면 뭐야 미디어네? 내가 너희 선배들 알아? 막 이러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그래. 네, 그랬던 게 되게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데가 대학교 다니면서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졸업하고 와서도 아, 이 집 가면 여전히 아는 사람 있고 요즘 학교 앞에 막 주변이 너무 빨리 바뀌잖아. 아, 맞습니다. 그지? 근데 나중에 와도 있는 집 그런 데가 참 좋아. 그지? 아, 그죠. 뭔가 없어지면은 추억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정혁인 단골이 어디야? 저는 저희 이제 제가 제기동을 살다 보니까 제기시장에 이제 형제집이랑 네, 고대인이 애정하는 막걸리집이라고 막걸리집이 하나 있는데 그 두 곳이랑은 이제 막 사장님이랑 수다 떨고 하는 네. 그런 데가 좋아. 이제 입학한 지 꽤 됐구나. 예, 맞습니다. 벌써 저도 과거의 기억이 잘 안 나겠네. 저도 4년 차니까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게 뭐야?
아무래도 입슬렌티랑 고현전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고현전에서 응원가 몇 번 부르고 입슬렌티에서 또 애들이랑 막 놀다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 고대 오길 잘했구나 세뇌가 좀 되지 않나. 그지 그지. 네. 교수님 때도 학교 축제는 이름이 입슬렌티 똑같았던 건가요? 아니지. 우리는 아. 대동제라 그래서 아. 5월 대동제라 그래가지고. 예. 새끼 꼬고마 새끼를 꼬았어요? 우리 새끼가 줄나리기 하는 새끼를 우리가 꼬아야 돼서 아, 직접 뭐 꼬는 거구나. 우리 전경대가 있었거든. 전경대 안에 있었으니까 네네네. 과별로 날짜 정해서 새끼 꼬고 그거 아. 해가지고 마지막 날 줄다리기 하고 지금 학교에 연예인이 와서 공연을 한다며 뭐 싸이가 싸이가 와서 했다며 아, 엄청 인기 많죠 싸이. 아재들이 이해 못하지. 아. 그게 참 바뀐 것 같아. 우리는 뭐 학생들 동아리들 공연하고 왜 우리도 동아리가 많잖아. 과외 아, 동아리. 예, 엄청 많죠. 그럼 막 그 안에서 우리끼리 학술 대회하고 막. 아, 학술 대회를 했어요. 우리끼리 막 자기 발표하고 그랬었지. 그 고대 과 동아리 명맥이 근데 지금도 되게 잘 이어져서 막 보도사진 학회나 그치. 광고 PR 학회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이 막 와가지고 다 돈 내주시고 가. 내가 광피 이기잖아. 아, 광피 출신이세요? 어, 광피 이기. 아, 저 광피 임원진 출신입니다. 아이. 광피 출신 중에 또 김태우 PD가 있으니까 아~ 네, 연락 돌리게 할 때마다 되게 뿌듯해하더라고요. 고대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선배님들이랑 한참 먼 선배님들인데 저희랑 이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다는 게 그치, 그치. 네, 이어져 내려오는 게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에버랜드를 갔는데 거기서 고대 돗바를 입고 있는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생판 초면인데 그냥 고대냐고 하면서 그냥 뭐 같이 사진 찍고 그렇지 그렇지 네, 되게 그냥 고대라는 이름 아래 되게 가족처럼 묶이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과잠은 우리 때는 없었다. 아 정말요? 우리는 그나마 이제 농활 갈 때 과티 하나 만드는 거. 과잠 문화도 사실은 있었구나. 되게 신기한 문화야. 보통 막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도 애들이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무래도 계속 학점을 많이 요즘은 정말 되게 목매에 달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사실 잘 이해를 못해. 아 정말요? 왜냐면 이제 내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면접하는 사람들이거든. 예예. 예. 그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 내가. 네네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이야기하는 우리 학점 안 본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평균이라면은 뭐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사실 다 고만고만하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학점을 안 본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 학점을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교 때 애들이 막 내신에 목매달아서 그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수능 성적으로 또 막 이제 대학을 그치. 가고 막 이거에 엄청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뭔가 경쟁에서 이겨야만 할 것 같고. 맞아, 맞아. 네. 그게 정말 나중에 자신의 어떤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목매달아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차가 계속 가다가 급, 뭐지,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잖아. 네. 고대로 온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온 사람들인데. 예. 갑자기 그만둘 순 없지. 근데 뭐,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사회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거, 주변에서 배워나가는 거, 친구들을 알아나가는 거, 뭐, CC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네. 거야. 아... 정말로. 그게 사회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해보면 공부만 한 사람보다는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이 팀으로 하는데 훨씬 더 좋아.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야. 이게 자신 불안하니까 학점을 더 따야 되고, 그쵸. 불안해야 되니까 스펙을 따고,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네는 진짜로 있잖아 나보다 100배의 위대한 세대야. 진짜 우리 친구들도 그래. 실패해도 괜찮아. 그 플랜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신감이거든. 난 할 수 있어. 내가 안 했던 분야지만 스펙을 이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 내가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지. 자신감 있으면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던져보고 그지 그게 마인드 자세가 다른 거야. 입시가 많이 어려웠던 게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한 번만 망쳐도 고대는 못 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치, 그치. 뭔가 하나만 삐끗해도 안 될 것 같고 실패를 조금 더 두려워하는 그렇지. 그런 세대가 된 게 아닌가. 우리 사회가 관대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잘못인 거지.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말하는 것처럼 뭐 중간고사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막 이러면
거라 쭉 알리겠어. 그쵸. 미안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나 기성세대로서 미안합니다. 미안한 일이지, 맞아. 반성하면서 한잔하자. 예. 야, 오늘 정말 우리 둘이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이네. 네, 여러 행사에서만 뵙고. 네. 야, 너무 좋았어. 학생 입장에서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항상 친근하게 와주시는 분이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학생들은 언제나 환영이죠.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봅시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보자고. 예, 알겠습니다.